안녕하세요. 환희클럽 가족 여러분, 환희입니다. 네, 벌써 일요일 저녁 4월의 두 번째 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 시간 빠르네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괜찮았을까요? 환희클럽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주말 마무리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향기처럼 오늘 저녁 방송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기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봄 향기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요일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간, 환희클럽이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오늘 저녁 함께 하시죠.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요리하기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H꾸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요리가 싫어요. 나도 싫어요. 안녕하세요, 환디님. 저는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요리도 잘 못해요. 아, 먹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요? 제게 먹는 거랑 그저 대충 배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한테 맛있게 요리를 못해주고 늘 똑같은 음식만 먹이거든요. 아이가 방학하면 학교 안 가는 건 좋은데 급식을 못 먹어서 이제 뭐 먹냐고 걱정을 하곤 해요. 아이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이것저것 해보는데 분명 계량까지 똑같이 맞춰서 하는데 왜 맛이 없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요리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 사람도 사료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환디님은 혼자 계셔도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료 드십시오. 사료 먹으면 좋죠 뭐. 많이 드세요. 사실 저는 요리를 싫어한다기보다 시켜먹는 문화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저는 시켜먹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 가서 사무실 분들하고 같이 먹던가 나가서 먹는 것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요리란 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먹고 해먹으면서 되게 뭐 편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맨날 시켜먹는 것보다는 뭐 그래서 좀 되게 요리 잘하는 분들이 부럽긴 한데, 아 근데 이제 애기들도 계시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요. 뭔가를 좀 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밀키트라는 거 사실 저도 그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요것들이 참 되게 괜찮은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제 입장에 제 기준에서 저처럼 이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뭔가 해먹는 것 같은 느낌의 밀키트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저는 되게 잘 애용하고 있긴 한데 뭐 사실 저는 그쵸 뭐 먹는 거를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또 먹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맛있는 거를 먹고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그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기 위해 먹진 말고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고역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사실 요즘에 없는 게 없죠. 이거저거 요리를 잘 해보시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요리나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음식해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어떤 음식에 꽂히신 서울 중랑구 거주자 김치볶음밥 매니아님께서 보내주신 김뽁 도장깨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환디님. 저는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와와입니다. 저는 원래 집순이에 추위도 많이 타서 겨울엔 밖에 거의 나가질 않는데 이제 날도 풀리고 해서 봄나들이 겸 동네 김치볶음밥 도장깨기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새 김치볶음밥에 꽂혀서 여기저기 시켜 먹어봐도 딱 이거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도보 1시간 이내로 A분식, B식당, C천국, D돈가스 등등 김치볶음밥이 메뉴에 있는 곳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좀 허탈하게도 제일 맛있는 곳은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곳이었네요. 역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사실인가봐요.
그래도 여기저기 식당 다니면서 봄꽃 구경도 많이 하고 나름 수확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 가족분들한테 좋은 장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중랑구청 뒤편 봉화산 아래 배나무 체험농장이 있는데 4월 중순이 되면 백꽃이 만발해서 눈꽃 같고 정말 예뻐요. 동네 사람들 말고는 많이 모르는 곳이라 사람도 많지 않고 꽃 구경하기에 딱입니다. 꼭 한번 구경 오세요 하시면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중랑구청 직원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혹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오네.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노트북인 줄 알고 이렇게 눌렀어요. 종이에다가 그래 김치볶음밥. 아 김치볶음밥에 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그냥 여행길을 그냥 만드셨어요. 네 아무튼 결국엔 찾아내셨네요. 등장미션 어둡다고 집 근처에 있던 김치볶음밥집이 가장 맛있다는 것을.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김치볶음밥을 한국 사람이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그 음식이고 제가 최근에 어디 한번 갔었는데 어디 공항이었나 어디서 김치볶음밥을 시켰는데 굉장히 별로였던. 저는 김치볶음밥이라고 하면은 어딜 가나 기본은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서 그런지 너무 밍밍맹맹 해가지고 먹다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 시간이 된다면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청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그 체험농장 배나무 체험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근처에 김치볶음밥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드시고 또 요즘에 또 이 꽃 때문에 한참 난리죠. 꽃 구경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맛집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하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찾아서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봄나들이를 회상하며 보내주신 H소금인형님의 추억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봄나들이는 어린 시절 어린이날 아버지 손을 잡고 동물원에 놀러갔던 기억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동생을 봐야 해서 아버지와 단둘이 가게 됐죠. 평소 무뚝뚝했던 아버지지만 많은 인파 때문이었는지 제 손을 꼭 쥐고 다니셨어요. 한참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어린 시절 따스했던 아버지의 손에 온기를 기억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고열이 나셔서 입원하시게 됐어요. 밤새 호흡 곤란에 선망 증세까지 보이시면서 집에 가신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혼이 났습니다. 내심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괜찮을 거라고 안아드리고 안심시켜드리며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호전되어 일주일 후 태어나는 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댁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린 시절 따스했던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힘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쁘게 사느라 부모님 안부조차 제대로 여쭙지도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되지만 앞으로 더 잘하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봄날에 찬란했던 그 햇살과 따스한 아버지의 손 저에겐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봄나들이랍니다. 환디에게는 잊을 수 없는 봄나들이가 있으신가요? 아, 네. 아, 너무 따뜻한 이 봄에 너무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버님 건강 호전되셔서 너무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뭐 사실 후회하시지 말고요. 현재와 미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더 챙겨드리고 더 잘 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많이 챙겨드리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봄나들이 잘 다녀오셨네. 저는 글쎄요, 이 봄나들이 기억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 부러운 게 가족여행을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아주 어렸을 때는 갔었겠죠. 근데 기억이 없어서 사실 봄나들이를 좀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이런 사연 마지막 사연을 이렇게 주셔서 참 마지막 사연으로 인해서
오늘 그이텐텐클럽, 예, 텐텐 클럽이래. 환희 클럽. 오늘 환희 클럽 굉장히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 봄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노래들은 그거밖에 없잖아. 어, 벚꽃, 뭐 봄바람이 날리면 요걸 추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일요일의 저녁이 서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환희클럽과 함께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따뜻하고도 맛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사연 속에서 여러 즐겁고 뭉클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무 사연들 감사하고요.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만 오늘 나눴던 음식과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행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한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무지 많이 사랑합니다.